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맨투맨 추천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28살, 나이가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어리다 하면 어릴 수도 있는 그런 나이, 이런 나이의 여자 이모에게도 이뻐 보일 맨투맨을 골라와봤어요. 노 PPL, 노 광고로 제 취향 100% 반영입니다. 근데 오늘 영상을 보기 전 경고 아닌 워닝을 드릴 거는요, 좀 색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라지 마시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스피드로 준비를 해봤고, 어차피 맨투맨은 보시고 여러분들이 취향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키미가 패션 플랫폼 300페이지를 한 번 채로 걸러 왔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걸러내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맨투맨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맨투맨은 가격이 중요하겠죠? 가격대별로 추천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처음은 5만원대까지 레터링 자수 아웃라인 컬러감 보이시나요? 누리끼리 빈티지함이 물씬 나고 이런 거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특히 네이비 오트비 컬러 미쳤다. 이 가격에 핵촘촘한 자수, 은근 들어간 자수 컬러감이 오묘해서 추천드리고요. 가격 대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맨투맨, 저 화이트 오트밀 컬러에 들어간 포인트 자수 컬러 뭔데 뭔데, 미쳤어. 요즘 이런 이쁜 그린 컬러에 저는 진심이에요. 게다가 부클 포인트까지, 멜란지 그레이의 그린 컬러 포인트를 빡! 이건 개인적으로 내가 사고 싶은데? 테니스 테마, 아틀레틱 테마가 요즘 들어서 좀 좋더라고요. 비록 운동은 좋아하지 않지만. 뭔가 빈티지한 갬성 프린팅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네이비는 스카이블루 레터링이 이쁘고, 라이트 베이지 톤은 그냥 라이트 베이지 톤 자체가 이쁘네요. 빈티지 레트로한 갬성에 라글란 오버락 처리가 된 맨투맨. FW 트렌드 레드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런 버건디 포인트 맨투맨 어떠실까요? 굉장히 이뻐요. Stalkers. 자, 이제 6만원에서 10만원대 맨투맨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가격대에 이쁜 제품군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찾았을 때 세일 가격이랑 같으면 대박, 아니면은 안타깝. 유니크한 블루 컬러감에 스티칭 컬러감보다 누리끼리스. 뭔가 캠핑 감성도 있고 블랙 컬러보단 블루 컬러감이 제 눈엔 더 이뻐 보이네요. 레트로한 빈티지한 맨투맨이 제 눈엔 요즘 이뻐 보이는데, 이것은 아 눈물이 앞을 가려. 월마트! 알죠? 월마트 모르는 사람 없죠? 알 거야. 알걸? 이따 사라진 월매트. 그린 아이보리 컬러감도 굉장히 빈티지하면 뿜뿜 내니까요, 너무 월마트에 꽂히지 마시고 그린 아이보리 이쁘다, 월매트. 브라운이라고 써져 있는데 브라운이 아닌 이 갬성, 이런 위트 있는 장난, 깔끔한 레터링이 포인트가 되는 맨투맨이에요. 게다가 뭐다? 그린 컬러 진심이라니까. 레터링을 보시면 저 안에 색칠되어 있지 않는 느낌, 그 비어있는 느낌이 자꾸 눈에 가더라고요. 게다가 블루 그레이 컬러랑 만다린 컬러는 흔히 보이지 않은 컬러라서 유니크한 맨투맨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은 컬러감이에요. 70~80년대 프레피 룩을 제가 요즘 조금 막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고기 포인트인 바로 빅 알파벳 맨투맨이 나왔더라고요. 게다가 부클 자수까지. 알파벳 R도 개인적으로 리버스 돼 있어서 이것도 매력인 것 같았습니다. 맨투맨 핏감도 중요하실 텐데요, 요즘 시티보이에 맞는 핏감은 요 제품 아닐까 싶어요. 아치형 레터링 로고도 호지만 무조건 요거는 핏감으로 승부보는 맨투맨, 리뷰했던 경험이 있는 맨투맨이에요. 제일 큰 사이즈는 통도 엄청 여유롭기 때문에 빅사이즈 분들도 추천합니다. 등판 반다나로 내 눈에는 안 보이는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 맨투맨으로 추천드릴게요. 요 그린 컬러 미쳤다. 나 이번 FW 시즌 그린의 짐심이에요. 존재감을 뿜어낼 수 있는 그린 컬러감, 인기가 많은 제품이기도 하고 추천도 많이 된 제품이라서 요 제품을 추천드리지만 그린 컬러나 오트밀 컬러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맨투맨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힙한 것 같으면서도 빡센 프린팅이 아니라서 빈티지한 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니크한 프린팅 맨투맨으로 추천할게요. 커버나시아 다시 보게 만든 맨투맨이에요. 리젠 서울 콜라보레이션 제품인데요, 국내 나는 테니스 오빠들이 입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게다가 그린이네. 이 제품은 입어본 제품으로 원단감이 두툼하고 탄탄한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그린 컬러가 굉장히 예뻤어요. 다음은 살짝 미국 야채가게 바이브, 아시겠어요? 빈티지한 그린 컬러감에 노란 스마일 페이스, 꼬짝꼬짝 전체적으로 빈티지함이 들어가서 극호인 제품입니다. 다음은 미국 캘리포니아 브랜드인데요, Museum of Peace and Quiet. 하이츠 편집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세일 가격으로. 만져봤는데 원단감이 진짜 좋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일 가격이 유지되길. 프랑스 슈퍼마켓 느낌을 주는 마리떼. 하지만 이번에는 슈퍼마켓 감성 말고 컬러로 승부를 보겠어요. 빈티지 블루 컬러감이 진짜 예술이네요. 립스틱 핑크가 다 같은 핑크가 아니든 블루도 다 같은 블루가 아니다. 빅 프린팅이 싫다면 스몰 프린팅 제품으로. 가슴팍 쪽으로 작은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살짝 번진 듯한 프린팅 요소가 들어가서 저는 더 매력적인 것 같네요. Stalkers. 자, 이제는 10만원 이상의 맨투맨인데요, 딱 두 제품만 추천하고 가겠습니다. 내 돈 내 산에서 진짜 뽕 뽑고 있는 맨투맨 트위드 제품. 남색을 사놨더니 회색이 나와버렸어요. 회색부터 내주지. 빈티지한 요소의 프린팅이 굉장히
굉장히 매력있고 소장가치 있었고요. 이게 은은하게 들어간 두 가지 아더 컬러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마지막은 네이머 클로딩. 블루어라는 요 문구를 계속 푸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이비의 누리끼리 프린팅. 오트밀 컬러에 들어간 그 오묘한 색감의 블루. 라글란 어깨도 너무 좋고 색감도 너무 잘 뺐고 레터링 배치도 굉장히 유니크하게 들어가서 추천드리고 싶네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조금은 특별한 휙휙 넘어가는 추천편을 기획해봤는데요. 속도감이 너무 빨라서 보기 싫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이런 속도감이 오히려 좋아하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워낙 맨투맨 제품은 종류가 많고 개인 취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제가 채로 한 번만 걸려왔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더보기란에 링크 하나하나 다 달아드릴 테니까 이제 여유를 좀 가지시고 내가 뭘 좋아하나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댓글 반응을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지 말지 한번 고민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맨투맨! 맨투맨!